네, 2023년 4월 13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굿모닝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요일입니다. 자, 저는 불금보다 목요일이 좀 좋더라고요. 목요일이 되면 왠지 이 다 이루었다는,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그럼 신통알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인 오늘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미만으로 쌀쌀하겠고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 하늘은 오전은 맑고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대기가 건조하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특히 또 불조심해야겠습니다. 대기는 정체된 가운데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건강을 위해서 전부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그럼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도 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 차가 좀 덜 막히더라고요. 자, 직접 운전을 하고 계시던 대중교통에 벌써 몸을 싣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아직 이부자리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출근 준비에 번잡한 분도 계실 텐데 이 모든 분들, 자, 신통알이 오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2일 수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그럼 평소와 다름없이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수 원로 박찬종, 뭐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될지 변호사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이 이준석, 유승민은 민주당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하다못해 고스톱판에 쌍피라도 좀 또 그러면 또 몰라. 그걸 누가 받겠습니까? 참, 어르신이나 가시죠. 자,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제 실력을 발휘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군요.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민주당의 시누이가 좀 많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자 변제안은 쌍방 합의도 아니었다라며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뭐 일본 말이긴 한데 뭐 다이다이 한판 붙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쳐 맞았다고 봐야 하는 게 맞겠지요. 다음입니다. 한동훈 장관, 참 고발 사주 전날 손준성 단톡방에 사진 60장을 공유한 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자, 뭔 사진이었을까요? 뭐 혹시 이것 때문에 죽자 사자 그 핸드폰 비번을 안 깐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입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검찰이 민주당 의원 전부를 기소할 작정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중형 4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좀 더 재판을 두고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돈 벌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국민의힘 의원보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한 욕인가요? 자, 미국 국무부 기밀 문건 유출에 한국에 대한 약속은 철통 같다고 했습니다.
자, 뭔 약속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물컵에다가 물을 반쯤 채워서 준 건지 그런가요? 다음입니다. 자, 한국의 포탄 수송 일정표 유출에 백악관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우리는 열라 변명만 하고 이게 뭡니까 정말. 자, 다음입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이죠. 확진자가 두 명 더 나와서 국내 총 8명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이거 솜씨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황사 위기경보가 주의보까지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온은 차츰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크 쓰고 옷은 조금 가볍게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전원위원회 국회 국민 설득 방안 나올지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난항은 무슨 난항이겠습니까? 의원 정수 가지고 일당 하다가 없던 일로 하지 않을까요? 저도 아무 기대 안 합니다만 적어도 이번 총선이 아니고 다음 총선에라도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비례대표제라든지 무슨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비전은 좀 나와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거라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앉으나 서나 누워서 봐도 우리가 얘기하는 안 봐도 비디오 이거 말고 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키워드로 전환한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중진 연석 회의에서 이재명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왔다고 합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민생 키워드로 전환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승전 문재인 이재명 타령 뿐이지요. 개가 똥을 참지 무슨 민생 키워드. 자, 며칠 못 가서 전 정부 타령에 종북 빨갱이 타령한다에 내 손모가지를 걸까요 말까요? 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친낙계, 친이낙연계 4월 심포지엄으로 결집에 나선다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 친낙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민주당의 신장 광주에서 오는 4월 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연사로는 미스터 순소리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비명계 결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근데 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봤지만 호남은 영남과 달리 될 사람, 안 될 사람 반드시 골라서 뽑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위대한 선거를 하는 호남을 또 일본말 해야 되네. 내 나와바디쯤으로 알다가는 그 누구라도 개밥의 도토리가 될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도감청 의혹에 대해 친구 잘못은 단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정부가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친구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게 성숙한 동맹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뒤에서는 욕해도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간신배라고 하죠. 충신이 누구냐 뭐 이렇게 궁금하셔서 물어보신다면 요 가까운 노량진 사육신묘 한번
들려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도감촉 의혹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도청 내용의 문건이 위조됐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미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 섣불리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독립적 주권 국가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거나 말거나 기분 좋게 미국 가려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전부 빨갱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문제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장관이 문건 유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는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문건 유출 파장 이후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대책 회의를 했으며 법무부의 조사에 대해서도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인정하고 우리는 부정하고 도둑 맞고도 입 꼭 다물고 있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요. 원래 이게 큰 집에 큰 도둑 들어오면 도둑 맞은 물건 집주인이 신고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마 도둑질한 물건이기 때문일 겁니다. 기억하시 모르겠지만 물방울 다이아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제3자 변제에 오히려 독도는 일본 땅으로 화답했다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 청서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 등을 내놓으며 일본 측이 화답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 셈입니다. 자, 윤석열이 이 채우는 절반의 물잔에 가래침을 탁 뱉은 꼴이지요. 자, 이거 나눠 드시지 말고 좋아하는 폭탄주처럼 꼭 혼자 너나 다 드세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진 장관이 높아진 국력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했다는 게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침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진짜 어디 내놔도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홀랑 다 까먹고 다닌 게 참 누군데 헐 소리 나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원번에 얘기한 것처럼 입 꼭 다물고 화분화 찍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도감촉 의혹 자체 조사 필요하다고 했다는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미국 CIA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을 두고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아닌 한국 정부의 철저한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아직도 철수 못한 우리 찰스 형 하나마나한 얘기를 뭘 이렇게 거창하게 하신 걸까요? 아직 윤핵관의 자리 한 자리 못 차지한 모양인데 그럼 이제 철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이대로라면 한동훈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열 번째 소식입니다. 자, 내년 22대 총선 때 여당보다 야당을 택하겠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국민의힘이 경고등이 켜지자 한동훈 장관 차출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이대로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 어디로 출마할 건데? 참 영남이나 서울 강남 아니면 지 앞가림도 못할 텐데요. 하긴 뭐 안 해본 것도 못하는 것도 없다는 검찰 출신이 선거인들 못 치를까 이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정말 개뿔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잠시 멍 때리고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도 문재인 탓을 했다는 11번째 소식입니다. 자, 태용호 의원이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테러를 놓고 책임은 문재인 정부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 힘빼기에 공을 들이는 바람에 검찰의 마약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이면 뭐 남쪽에 내려와서 호식하는 건 다 김일성 장군님 덕분이겠네요. 국가보안법 없으면 장군님 만세라도 부를 텐데 속상하겠다. 그치? 다음 소식입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재명 사태라고 했다는 12번째 소식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대선 구도가 여전히 그대로 가고 있어서 먼저 변하는 쪽이 총선을 이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자, 유승민 의원님, 자, 본인 코가 석자일 텐데 다음 총선을 이렇게 남 얘기하듯 해도 괜찮은 걸까요?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건 참 외롭고 실수한 일인데 서럽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박근혜, 김기현 회동, 총선의 비장의 카드? 뭐 이렇게 보인다는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건강이 다소 회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실제 김기현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회동이 18일에서 20일쯤 예정되어 있어서 총선을 1년을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총선 비장의 카드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참나. 참 비장해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어떻게 대구에서라도 먹히는 비장의 카드가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게요. 기원해 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헌재 판결도 거스르겠다는 건가? 라는 지적이 14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을 국민 참여 토론에 붙여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재 판결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999년과 2008년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헌재 판결에도 소수 의견 가지고 박박 우기는 걸 여러분 보셨죠? 답 안 나오지 않나요? 참. 대통령실 홈페이지 의견 요 제목 밑에 추천, 비추천 가지고 찬성이, 이 추천 가지고 찬성이 90% 넘었다고 우기는 조선일보하고 참 짜고 치는 고스톱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건데 이렇게 밑장 빼기 하다 걸리면 손목 잘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이 퇴직 뒤에 김앤장 로펌으로 직결하고 있다는 15번째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자그만치 7년이 지났지만 처벌과 징계는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자, 사법농단 연류 판사들은 아직도 1심 재판 중이거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중 일부는 사법농단의 또 한 다른 축인 김앤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거꾸로 김앤장 출신의 법관이 또 제일 많다고 하지요. 강남 사는 법관, 김앤장 출신 법관. 자, 과연 이들이 서민을 알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는 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1심 재판 중이라니요. 이거 뭐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다들 세상 떠나고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의 무성의로 간첩 조작 사건 재심이 10분 만에 종결됐다는 게 16번째 소식입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귀환 어부들에 대한 재심이
제가 마치 50년 만에 열렸지만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로 공판 1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한 후 검찰의 첫 공판 기일을 통보했지만 검찰은 입장 정리가 안 됐다고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검찰의 이 무오류 집단이라는 망상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부의 하수인으로 나섰던 그 검찰 자신들의 선배 검사들이 그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하면 이 그런 뭐 이 뭐 어디 대가리라도 깨지는 병이라도 생기는 건지 없을 것들 참. 다음 소식입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시간 개편안 개편을 촉구했다는 17번째 소식입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는 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혁 시도에 대한 사과와 폐기, 원점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만 정당성을 상실한 게 아니라 이놈의 정부가 정당성이 없습니다. 천국은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는데 혹시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향해서 살려는 드릴 게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참 뒤지고 싶어서 환장한 거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9주기 온라인 추모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4.16 재단은 세월호 9주기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추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캠페인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안전해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이 캠페인 이름은 기억은 힘이 세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과 특히 제 딸이 동갑내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커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좀 민망한 얘기인데요. 입장료 30만 원의 스와핑. 이 스와핑에 참여자는 처벌을 못한다고 하네요. 자,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과 집단 성교를 알선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업주는 수년 전에도 용산에서 유사한 업소를 운영하다가 터를 옮겨서 다시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사람이라기보다는 동물의 왕국이라고 봐야지요. 자, 19금 뉴스라서 여기서 그냥 끝.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교회 돈으로 내 집 마련한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회 돈 6억 원으로 서울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마련한 목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교회 재산 증식에 본인이 기여한 수고비 명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교회 사택과는 다르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웃자는 얘기로 목사는 개인 사업자, 스님은 프랜차이즈, 신부님은 직영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말 하나님 맙소사입니다. 하나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어요.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까부는 목사들 나한테 죽어 뭐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독인가? 자, 아무튼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을 의식해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연일 의원 정수 감축이라는 꼼수로 모래바람 황사를 일으키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에 목소리를 내면서 오른 지지율 지키기에 나섰지만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
언제 이렇게 쩍 갈라질지 몰라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상으로 류 여상의 오늘 정치 기상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류 여상의 신통할 마무리는 참 거짓말은 단거리 달리기이지만 진실은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뭐 사실 마이클 잭슨이 이런 말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의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꼭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의 진실이 그러하고 50년 만에 열렸다는 간첩단 조작 사건의 공판이 그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던지는 윤석열과 정부 여당 국민의힘의 거짓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진실은 항상 태양처럼 그리고 고래처럼 떠오르기 마련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저 류 여상의 신통하는 시적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김맹구와 선을 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주한 출국길 아침 7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7시에 시작하는 뉴스 공장 기다리고 계시죠? 그 공장으로 가는 길목 6시 30분 유상의 신통할 꼭 들렸다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마스크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상의 신통할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여러분 다시 활짝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분입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